애교 너무 보고 싶다 유유유하. 숨을 못 쉬시네요. 하. 궁금하면 봐. 애교. 농담입니다. 아, 네. 그러면 이제 방송 끝까지 다 봐주시면 해드리죠. 제로투. 제로투는 말고요. 아, 이런. 제로투는 아닙니다. 아니 그냥 뭐 새로운 댄스를 해주시죠. 네? 넥스트 레벨이나 뭐 이런 거 좀요. 네 맞습니다. 배에서 파리 한번 나왔지만 괜찮아요. 민토이랑 인사님 철원돌이 감사합니다. 그 인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월드컵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월드컵으로 오늘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선님. 네. 네. 친구랑 싸웠을 때 대처법 월드컵 8강부터 가도록. 잠깐만요. 네. 친구랑 혹시 리나와 저의 이야기로 월드컵을 만드신 건 아니겠죠? 네. 뭐 그다음 네. 만들 시간이 없어서요. 따따따따. 그러면 월드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. 요! 친구랑 싸웠을 때 대처법 8강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운다. 우울증에 빠진다. 이사님 먼저. 이사님 먼저 일단은 월드컵을 진행을 할 거야. 어떠세요? 둘 다 선택하기 힘들군요. 일단 울지 않습니다. 아.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. 울진 않으시군요. 울 때가 있으세요? 양파를 썰 때. 아. 하지만 전 양파를 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뭘 해드시는 성격은 아니시잖아요. 울 일 없습니다. 네, 우울증에 빠진다로 갈게요. 뭐 해드시는 걸 못 봐서. 네. 이게 착장이나 오늘 딱 봐도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며. 이건 연예인으로서의 자존감. 자존감. 자존감이 흩날리고 있어요. 이렇게 퍼드덕. 그럴 리가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 그렇습니다. 친구와 싸웠을 때 아하. 관심을 끄고 싶진 않습니다. 아. 그럼 관심을 끈다가 그치만 감성적으로 화해한다. 저게 관심을 끌어낸다인 건가요? 아니면 관심을 오프인가요? 아 관심을 끈다. 아 관심을 끄고 싶습니다. 저거 좋네요. 아 오프군요. 네 오프. 나는 약간 어그로의 느낌으로 생각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. 약간 그 저희 그 호진 음악이랑 같은 맥락이네요. 그쵸? 관심을 네. 끈다. 아 관심을 끈다. 오프군요. 오프. 관심 오프. 관심을 끈다. 관심을 끈다. 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네 선택을 하셨어요. 오호. 하! 딴 친구랑 논다? 막 뒷담 까면서 화낸다. 어떠신가요? 일단 놀 친구가 없습니다. 이렇게 솔직하실 필요는 없는데 방송이 뭐라고 참. 진실말은 말해야죠. 그러니까 강제로 막 뒷담 까면서 화낸다 되겠습니다. 뒷담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주님 앞담이죠 그건. 앞에서 그렇구나. 하시잖아요. 앞에서 앞에서 저희 네 라고 하니까요. 앞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쵸? 뒤에서도 서슴없이 하는 편입니다. 굉장히 일관적인 거죠. 남이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일관적일 수 있죠. 멋있습니다. 역시 어쨌든 화를 이상, 냅니다. 네. 막 뒷담 까면서 화낸다. 화낸다로 하겠습니다. 멋있네요. 뒤에서 나랑 많이 씹던데 애니에서. 아 저를 그렇게 이렇게 귤 까듯이 이렇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아 그건 그렇죠. 뒤에서도 이렇게 일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렇죠. 정말 투명한
유리구슬 같은 사람이 높아질수록 투명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. 정말 경종을 울리는 좋은 발언이네요. 이거 뭐야 이거? 경종을 울리. 아니 귀가 좀 아프네요. 아니. 너무 웃어요. 따따따따. 아, 네.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 수가 없어요. 푼다, 다이어트 피친다. 해야 돼서. 그럼 자동적으로 피친다가 되겠습니다.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? 그럼요. 진짜 너무 대단한. 다이어트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하시나요? 하죠. 그게 한. 하고 있죠. 하고 있는. 항상 하고 있죠. 몸매인가요? 그럼요. 그렇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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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힘내세요. 네, 하고 있죠. 파이팅. 하는데 왜 안 빠지죠? 계속 먹기 때문 아닐까? 먹어야 살죠. 아까 보니까 가라하게도 먹고 감자 고로케도 가라하게 드셨잖아요. 이사장님도. 아, 정신적으로 뱉었습니다. 괜찮았는데 가라하게. 근데 그 집 가라하게 맛있었습니다. 맛없더라고요. 아니 그 가라하게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가라하게 맛있었는데 전 닭이 싫어졌어요. 아 맞다 가라하게. 아 근데 아까 그 집 가라하게 정도면 표준이었어요. 네. 그래요. 가라하게랑 거 아 여기까지 할게. 가라하게 오늘 가라하게 스타일. 네. 선 넘지 말라고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 사진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? 가라하게. 끝나고 나도 먹자. 규님. 이거 치워요. 방금 진짜 현우 터졌어요. 아 그럼요. 왼쪽은 나라 닮은이라고 하네요. 아 나라 닮았나요? 어 입술이 아주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채나라 같군요. 삐친다? 삐친다로 눌러주세요. 삐친다. 잘 삐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냥 먹기 싫어서 삐친다로 누른 겁니다. 지금도 살짝 삐치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아닌가? 에이. 아니에요. 관심을 끈다에 누르겠습니다. 오픈. 관심 오픈. 냉정하시네요. 굳이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. 우울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? 없어요. 와, 결승전이네요. 삐친 거나 관심을 끄거나. 뭘 했다고 벌써 결승전이에요? 그러니까요. 네. 삐친다와 관심을 끈다. 삐친다네요. 왜죠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잘 삐치시는 것 같아요. 그건 채나라 양의 편견입니다. 저한테만 잘 삐치시는 건가요? 설마? 아닙니다. 아 그건 아니요. 항상만 잘 삐치시는 아닙니다. 거군요? 아닙니다. 그냥 안 삐치는 겁니다. 지금도 안 삐치신 거죠? 안 삐칩니다. 신경을 안 쓰는 편이죠. 아, 그렇군요. 안 삐치시는 거 맞죠? 안 삐칩니다. 뭐 하시는 거죠? 부드러운 이사장님의 면모를 느끼고 있죠? 부드럽네요. 옷만큼이나. 날아가실 것 같아요. 치워! 치우세요. 이거 뭔가요? 마세요. 방송을 누워서 하겠어요. 눕지 말고 일어나세요. 이거 뭐예요? 울지 말고 예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, 진짜 이렇게 희생적으로 눈물 날 것 같아요. 울지 마세요. 원래 예능이란 게 이런 거예요. 따따따따. 삐친다인데 아무 삐친다 아닙니다. 삐치시는 존중해드립니다. 네. 삐친다. 아, 아니다. 관심 끈다. 관심 끈다. 관심을 얘기하지 마세요. 아, 되게 내가 선택한 건 관심을 끈다잖아요. 어, 되게 제 자아의 소리가 들렸나요, 혹시?
제 소리가 들리시나요? 너무 크게 들렸어요. 아, 되게 자아가 또 발성이 좋은가 봐요. 몰라. 아, 네. 네. 어쨌든 네. 채널 하향은 안 하나요? 아, 저도 해야죠. 왜 끄셨죠? 제 방송인데. 귤린 제 방송이잖아요. 자기 방송에서 왕따 당하고 있나요? 그러니까요. 하겠습니다.